고성군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중고등학생에게 매달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조례안을 냈지만 군의회 문턱을 넘지는 못했습니다. 조례안을 수정해 재상정할 계획인데 군의회 견제가 심해서 성사될지 의문입니다. 부정석 기자입니다. 고성군이 전국 최초로 지역 중고등학생들에게 각각 5만 원과 7만 원을 매달 지급하는 내용의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안을 상정했지만 군의회에서 부결 처리됐습니다. 백두현 군수는 아동 친화 도시의 첫걸음을 뗄 수 없게 됐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특히 의회가 지적한 세수 부족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예산 확보 방안을 검증받았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고 밝혔습니다. 고성군에서 자조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게 3천억이 넘습니다. 그 가정의 23억은 1%도 안 되는 수준이라 예산의 우선순위만 결정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하지만 의회 입장은 다릅니다. 백군수가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조례안을 밀어붙여 군의회 패싱이라는 말까지 들을 만큼 의회 절차를 무시했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또 낮은 재정 자립도와 부족한 세수를 감안할 때 시기상조인데다 내년 총선 분위기를 선점당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작용했습니다. 세수가 부족하고 또 재정 자립도가 낮고 그 우리 전체 의원들의 생각에 따라서 결정된 부분이고 또 국민들의 여론도 일부 반영된 상황입니다. 군과 의회 간의 갈등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무상 우유 지원과 교복 지원, 가축 사육 제한 조례안 등 고성군의 조례안이 상정될 때마다 마찰을 빚었습니다. 고성군은 오는 9월 청소년 꿈 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안을 수정해 재상정할 계획이지만 군 의회와의 갈등이 깊어 성사될지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MBC 뉴스 부정석입니다.